의왕시에서 GTX 신호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는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반영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 설명회가 열린 의왕시청 대회의실.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초 GTX 신호선의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참석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은 의왕역의 GTX 정차였습니다. 속도 증가에 따른 그런 사회 환경 변화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환경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기에 우리 의왕시가 쏙 빠져 있는 건지. 광역속도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한정거장씩 서고 그 많은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이 그 역을 이용하면서 교통의 어떤 편리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의왕시만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왕역은 반경 5km 안에 크고 작은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인구 유입을 감안할 때 GTX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의왕역에 GTX 정차가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정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없다. 이래서 의왕의 정차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시와 시민들의 요구에 국토교통부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의왕역의 GTX 정차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차역을 포함한 GTX C노선의 기본 계획은 오는 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거 더불어서 의왕역 정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주파할 수 있는 GTX 신호선은 현재 수원역과 금정역, 정부 과천청사역의 정차만 확정돼 있습니다. 경기 뉴스 이지호입니다.